가위바위보 알로 김밥. 휴, 어려웠다. 맞짱 뜨면 되나요? 네, 삼신그룹 영어 토익반은 토익을 같이 듣는 세 친구가 회사 내부 비리를 알게 되고 그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저는 생산관리 3부의 도로티 이자영입니다. 네, 저는 마케팅부 사원 미셸입니다. 네, 저는 회계부 사원 올림피아드 수학 천재 신보람 실비아입니다. 이름? 정답! 아, 일단 고르신 분에게 타일러 라쉬 미들네임. 미들네임이요? 미들네임 있겠지. 아, 있어 있어. 타일러 뭐 제이 라쉬. 어떠시겠습니까? 타일러 라쉬. 네, 정답입니다. 야호. 패션 피플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계신 정유나 역의 이손 배우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옷발이 너무 잘 맞고 90년대 패션을 한껏 살리신 정말 멋있는 역할이었습니다. 문의하시나요? 네. 패션 땡큐. 피플 바영이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폭로를 할 수 있을까? 말단 사원이 용기를 갖게 하는 그 일말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포기 안 해! 근데 그거를 이제 배우들과 감독님과 함께 의논해서 찾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자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지점을 공감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정의로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답변이었다, 그죠? 홍보하겠습니다. 야, 이거 인정해야 된다, 우리들이. 운 띄워주세요. 3. 삼진그룹 영어. 더. 토익만. 보시면. 탈락! 노 인정. 아, 오케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개봉 기다리느라. 토. 네. 토할 것 같으시죠? 반. 하실 거예요, 저희 영화. 너가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반 잘라서 붙여도 돼요? 장점. 아상 언니는 귀여워요. 언니의 멋있는 면이 너무 부각돼서 그 귀여운 면이 좀 덜 드러난, 세상에 덜 드러난 면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여리고 소녀스러운 감성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른스러운. 맞아요. 부끄럽네. 마성의 매력에 사랑이고요. 되게 부끄러워지네. 인정, 인정. 선언니는 진짜 세심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뭘 갖고 싶어 했는지 기억해놨다가 약간 선물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막 주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만큼 눈여겨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증거라서, 아, 너무 따뜻한 사람이구나, 정말 세심한 사람이구나, 정말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 혜수 장점 말해볼까? 우리 혜수는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귀여운 모습에 있는 반면 좀 당돌한 모습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칭찬 맞죠? 근데 그게 너무 매력 있어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혜수의 장점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최고는 연기력이 아닐까 싶어요. 연기를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모니터 보다가 헉할 때가 있어요. 그 점이 정말 수호의 최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아성 배우님께 연기 칭찬을 들은 저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토익. 아니면 꼭 따고 싶다. 저 있어요. 저 최근에 두 개를 땄거든요, 자격증을. 하나는 요트 운전면허 자격증. 저 요트 운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킨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자격증 땄습니다. 딱 맞는 질문을 그러고 진짜.
러닝 타임. 여기 살아 있었어. 어머 어머. 삼진 그룹 영어 토익반의 러닝 타임은 몇 분일까요? 어? 아세요? 1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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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가서 다 줬어. 지금 다 줬어. 110분. 100. 10분?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아니, TMI 할게요. 저 하나 알아요. 아침에 촬영하면 보통 김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줄씩 나눠주셔서 그냥 저는 조금씩 먹는데 언니가 아, 난 김밥 안 좋아해. 아, 진짜 김밥 안 먹어요. 하고 있으면 그 쿠킹오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면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럼 김밥 좋아한다 한 번 외쳐주고 붙이세요. I like 김밥 한 번 외쳐주세요. 저는요. I love 김밥. 인정. 어, 찝찝한데. 맞짱. 맞짱 빼면 되나요? 맞짱 떠서 이기시는 분이요. 나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걸 보면 조금 정의감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배우분들 몇 분 있나요? 민트초코 싫어 좋아 이런 것처럼. 언니 민트초코 먹어? 나 먹긴 먹는데 좋아하진 않아? 아니 언니는? 궁금해서. 나 완전 좋아. 나 완전 좋아하는데. 나는 너네 먹으면 먹지. 우와! 웃겼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승자의 특권으로 삼신구로 영어 토익반에 반전 포인트. 아, 네? 벌칙 아니고요? 저희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배우들의 엄청난 케미가 정말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재밌는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 어려웠다. 시네플레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10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